네, 국내에서 많은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 한국 교민이죠. 이 집의 입구가 강목으로 봉쇄된 사진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중국 주민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장윤선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아, 좋은 예. 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됐네요. 네. 네.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한국 교민 집 입구가 강목으로 봉쇄된 그런 사진이었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실제 벌어진 사건이 맞고요. 그렇지만 네. 이제 국내 언론 보도가 조금씩 달라서 제가 오늘 직접 상해 총영사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네네. 우리 영사관이 안우이성 한국상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네. 한국송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한국에서 돌아온 우리 기업 소속 회사원 두 명이 지정 호텔 격리 중에 무단 이탈을 해서 자신의 숙소로 들어왔다가 중국인들로부터 이런 봉변을 당한 사건인데요. 네. 중국에서는 외부 유입자의 경우에 모두 격리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체 생활 중에 한 사람만 새로 들어와도 그날부터 새로 1일이,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4인이 머물렀다 하면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은 최장 56일까지 격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대요. 네. 예, 따라서 지금 이제 중국 전역에 머무는 그 주재원 가족들의 경우에 별거 중인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빠가 먼저 왔으면 아빠 따로, 엄마와 아이들 나중에 왔으면 따로 이렇게 자가 격리하거나 호텔 격리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격리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네. 이분이 이런 규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본인 숙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격분한 중국인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 우한 봉쇄 후 경제활동을 못한 게 벌써 오늘로 41일째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태에 중국인들이 이런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네. 그래도 남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에 강목으로 대못질을 한 것은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현재 강목과 못은 제거한 상태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분들은 좀 엄청나게 공포에 휩싸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공식적인 루트를 통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이 네. 단초를 뭐 제공하긴 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불안감을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여기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현지에서 보고 느끼시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 언론 접합니다만 이게 확실한 건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한국의 혐오 정서가 실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네.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격리 생활과 관련한 열띤 항의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네. 내용은 사실 참담합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가 격리 중엔 봉인된 테이프를 뜯고 무단 외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위원회에서는 매일 오전 7시에 쓰레기를 문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실제 우리 교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아파트 관리소 인력이 각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가정의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 가기에는 어려울 만큼 인원이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데 네. 이걸 두고 주민들이 한국인이 쓰레기를 무단 방출해서 쓰레기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예 북경, 아니 중국 전체 입국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말을 잘하는 한국인들도 가세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고 네. 결국 이제 시간을 변경해서 오후 1시부터 2시 반 사이에 쓰레기를 버리면 수거해 가겠다 이렇게 절충안이 나오긴 했는데 네, 네. 과연 이것이 잘 시행될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인이 사는 아파트 층을 모두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몇 동, 몇 층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아파트 주민위원회가 차오양시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이고요. 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재감염 우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런 대처를 하는 이유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당하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고려는 1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소독을 하루에 2번 하라. 입주민이 먼저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2차로 또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지금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확진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난 춘절에 한국에 갔다가 우한 폐렴이 심각해지면서 못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다가 네네. 이제 예 개학기 이제 아이들 개학에 맞춰서 돌아온 분들인데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인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확산세가 있을 때 우리 정부는 굉장히 자제했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네. 대해서 뭐 인식이나 의식이 전혀 없나 봅니다. 지금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이게 지금 그 원래 처음 시작이 이 우한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한에서 시작돼서 중국 후베이로, 후베이에서 중국 각 지역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 번져가고 있는 것인데 네. 그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오로지 한국 탓, 남탓을 일본 하고 있는, 탓, 이탈리아 탓, 네. 이란 탓 이렇게 남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적반하장이란 단어가 왜 나오는지 알겠고요. 중국이 네.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겠다란 이유로 뭐 우리나라를 지금 비롯해서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역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14일간 지정 장소 강제로 격리하는 조치 등등을 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상황이? 예, 실제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자파 도매 시장이 있는 저장성 이웃이도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14일간 지정 호텔에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열 등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네. 도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둥성의 광저우 그리고 선전, 장쑤성의 난징, 수도 북경, 상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외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약 960명의 인원이 격리 중인 상태인데요. 네네. 이 같은 방침은 각 지방정부 자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경시도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질병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14일간 집중관찰을 하라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것이 사실 강제 격리를 뜻하는 바여서 우리 교민들 더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시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생업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네. 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뭐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격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실제 다 다는 자가 격리 또는 네네. 자가 격리 또는 강제 격리, 지정 격리를 당하고 있다고 보셔야 아, 되고요. 전체 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이 더욱더 엄중해지면 네. 우리에 대한 입국 제한 조처가 내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서둘러 입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우리 교민들에게 입국 제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 우한 폐렴 초기 가장 먼저 중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처를 한 바 있는데요. 네, 네. 당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독감으로 한 해 10만 명이 감염이 되고 1만 명이 죽었지만 입국 네. 제한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과도한 조치다라고 맹비난 바 그랬었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설중송탄의 자세로 어려운 중국을 많이 돕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한국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제한 조처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교민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대응 상호주의. 알겠습니다. 이 중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진정세로 접어든 게 맞습니까?
네, 확진자 100명대로 내려갔고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25명, 사망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 8만 151명이고요. 사망자는 2,9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산일로였던 1월 말, 2월 초와 비교하면 굉장히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이상한 게요. 시진핑 네. 주석도 그렇고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중국의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뭔가 뭐 그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러스의 근원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검사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이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네. 이것은 중국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다퉈서 신종 코로나 발원지가 꼭 중국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죠. WHO 세계보건기구도 확인한 바인데요. 우한의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야생박쥐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감염됐다는 그 사실. 네네. 이 사실 자체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 우한 폐렴 초기에 방역에 실패한 시진핑 정부가 초반에는 그 책임을 우한 그리고 후베이 지방 정부 관료들에게 떠넘기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는 이탈리아, 한국, 일본 뭐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외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내부 정치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데 시진핑 주석이 아 우리 때문에 참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유감 표명한 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과연 이것이 세계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국가의 주석이 취할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특히 네. 예, 미국의 독감 환자에 대한 혈청 검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독감의 증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놓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피하기 예, 나섰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실제 네. 중국 인터넷에는 이번 코로나19가 미국 독감으로 파생된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 꽤 전해지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급했나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